올여름에 비가 평년의 절반밖에 오지 않아서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내년 봄 농사가 벌써 걱정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와 갈곡리 일대의 들판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성지 모씨입니다. 물이 거의 말라 저수지 전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저수지의 바깥쪽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관광과 농업 용수로 이용되는 보문의 선착장 주변 바닥도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고 유람용 오리배는 운항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득동어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저수율은 득동댐이 48%, 1개의 중대형 저수지는 41.8%, 368개의 소형 저수지는 59.1%로 평년에 비해서 60,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경주시의 강수량은 318.7mm로 평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가을부터는 강수량이 미미한 만큼 농민들은 내년 봄 농사를 지을 물 걱정이 앞섭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수지가 많이 물이 없습니다. 없고 매년 농사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공사와 시군 등 관계기관은 농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